안녕하세요, 도토리 친구들 토리입니다. 오늘 토리 펫살롱에 강아지 손님이 찾아왔어요. 깨끗하게 목욕부터 시켜줘야겠어요. 뽀송뽀송해졌네요. 털로 다듬고 예쁘게 미용을 해줄게요. 손님 다 됐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 미용을 할 수 있는 펫살롱 종이 인형 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귀여운 강아지와 종이 인형 북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도안에서 네모 안에 있는 그림을 코팅해 줄 거예요. 투명 테이프나 코팅지를 이용해서 코팅해 주세요. 뒤집어서 미용 도구와 강아지 옷이 있는 부분만 코팅해 줍니다. 모양대로 모두 오려주세요. 작은 소품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작게 잘라서 붙여주세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만 코팅을 해줍니다. 도안을 모두 잘라주세요. 배경 그림 앞면이랑 뒷면을 붙여줄 거예요. 풀칠을 할 때 풀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다 붙였으면 종이를 선을 따라 3등분으로 접어줍니다. 모서리 부분은 마지막에 둥글게 잘라줬어요. 이렇게 책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안쪽에 하나씩 붙여서 나머지도 만들어 볼게요. 회색 부분만 풀칠을 하고 방석을 붙여줍니다. 욕조도 붙여주세요.
가운데 부분에 보관 주머니도 접어서 붙여주세요. 그림 위치에 맞게 소품들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 접착력이 조금 약해지도록 손이나 책상에 가볍게 뗐다 붙였다 해주세요. 강아지 가방도 표시 부분만 풀칠을 해서 붙여줍니다. 강아지 밥그릇도 만들어주세요. 사료를 끼울 수 있어요. 이렇게 모두 만들었어요. 뒷면 보관 주머니에는 소품들을 넣어서 보관해 보세요. 오늘 만들기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강아지 캐릭터와 어울리는 이름을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